후쿠시마에는 사람이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만약 후쿠시마 시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 그렇다면은 대부분의 이 북유럽 쪽에 핀란드, 노르웨이 뭐 저기 쪽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후쿠시마는 이제 사람이 못 살 땅이 되었는가 라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못 살 땅이 되는 것은 방사선 영향이라기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생계를 이어갈 기반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지 들어가지 않는 것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년 있으면은 받을 설량인데 어른이 4밀리시버트, 뭐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한 7밀리시버트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10년 동안 받을 걸 다 합해보면은 한 10 정도 수준이 올라가고요. 스페인 일부 지역 그리고 핀란드 일부 지역은 10을 넘어가게 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후쿠시마 시에 이 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주민들은 앞으로 쭉 받게 될 그리고 1년 동안 받은 걸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핀란드로 옮겨갔을 때 받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을 받고 있다. 만약 후쿠시마 시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 그렇다면은 대부분의 이 북유럽 쪽에 핀란드, 노르웨이 뭐 저기 쪽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